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 수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흔들고 밀면 넘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었는지 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친야 매체들이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를 포함해서 이 윤석열 정부직 흔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개인 인사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뭐 스타일까지 모두가 흔들고 있고 거기다가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졌다고 하니까 자, 혹이다 이렇게 하면서 과거에 광우병 사태처럼 그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2개월 됐습니다. 2개월 만에 광우병 사태가 터졌고 선전선동해서 자, 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송송 난다 이렇게 하면서 길거리로 촛불을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등 학생들이 자, 나는 살고 싶어요. 뭐 이런 인터뷰까지 했던 그 시절처럼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비판의 목소리, 탄핵에까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특히나 8.28 전당대회 출마자들이 이 거친 말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와 원외 인사들까지 가세하고 있고 특히나 친야 성향의 매체들이 앞장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제 취임 2개월 조금 지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탄핵까지 서슴없이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당은 민주당의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 하고 일제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당 대표에 출마한 김민석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저질러 온 수많은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적 시스템 일탈은 탄핵을 부른 씨앗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만약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역사에 또 한 번 불행한 탄핵의 역사가 되풀이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은근슬쩍하게 탄핵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급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당대표 출마자인 강훈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인의 아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됐다 하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자, 채용 농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맥으로 채워진 대통령실을 보니까 윤석열 정부 표류는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병원 의원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계획을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하면서 당 대표가 되면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행안부 장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장관 총체적으로 지금 흔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흔드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말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문제는 이 친야 성향의 매체들이 그렇게 일제히 보도하면 자,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김건희 비선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사적 채용이다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에도 자 인원들을 채용할 때 청와대 채용할 때 대부분 아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거기 시험을 쳐서 들어갔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대통령실에 들어간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민변 뭐 이 참여연대 곳곳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김상조나 장하성이나 조국이나 모든 사람들 보면 자기들끼리 과거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 심지어 고민영까지도 경희대학교 후배였기 때문에 대변인으로 발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는 사적 채용이다 하고 자기들은 마치 공적으로 채용한 것처럼 이렇게 둘러씌우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말 한마디 다 꼬투리 잡아가지고 자 이게 실수했다 저게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문제는 이어지면 반복되면 그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언론의 힘입니다. 여론의 조작된 여론의 무서운 효과라는 겁니다. 자, 고민정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민정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에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민정은 지지율이 취임한 이래 계속 떨어지고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자, 이 정도 왔으면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그러지 않은 이유가 뭘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권 창출에 대한 의지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고민정은 지금 다음 정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정은 같은 진영 안에서도 고민 좀 하고 이야기해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 지금 상황에 대해서 탄핵이다 뭐 흔들기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정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정치 평론에 관심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유시민도
자,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대통령이 없는 거하고 비슷한 상태 아니냐? 지금 바로 지금 대통령이 없는 거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존재감을 못 느끼고 있어서 비평할 것도 없다. 자, 뭐 하는 일이 있어야 비평도 좀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말 종합해 보면 이들은 그저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서 자,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불이익들, 또 정권에 대한 심판론들, 그리고 북한 게이트라고 불리는 자, 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이나 또는 이 어민들 강제로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과 이 정권 핵심 세력들에 대한 수사가 좁혀오자 이걸 마구 흔들어서 자 희석시키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수사하면 알지 이렇게 당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 세력들이 일제히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전당대회 출마와 맞물려 있어서 이 출마자들이 앞다퉈서 윤석열 때리기에 나서면서 지금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의 목적이 깔려 있지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을 하자 자, 당 지도부도 총공세를 펴고 있어서 전국의 운영권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야권이 이명박 정부 초기에 광우병 사태를 기대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광우병 시위 이후에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10%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여권의 관계자는 야당과 야권 성향의 시민단체 그리고 일본 언론들이 허위 정보로 국민을 선동했던 광우병 사태와 같은 일을 다시 기획할 수도 있다. 기획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김건희 여사의 뭐 비버리 그 매장에서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아니 다른 손님들을 다 내보내고 경호원 4명을 대동해서 3천만 원어치 결제했다. 사실도 아닌 아주 옆에서 본 것처럼 직원들을 내보내고 매장의 문을 닫고 그래서 안에서 이것저것 골라가지고 3천만 원어치. 자, 이런 이야기를 선동하고 있다는 것은 마치 계획되지 않으면 눈에 본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계획되지 않으면 기획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일들이다. 자, 곳곳에 이런 일들이 나오고 계속해서 인사와 관련해서 자, 이 사람도 문제 있고 저 사람도 문제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이 흠집을 내고 물어뜯는 것은 결국은 그 지지 기반을 약화시키고 결국은 나중에 전복하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 이렇게 탄핵 이야기를 하다가 역풍이 나올 수 있다 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언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욕과 막말만 퍼붓다가 역풍을 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안에서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여러 건에 관해서 지금 당의 당권을 차기 위해서 뭐 이재명을 비롯해서 당권 주자들이 나와서 일제히 공격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게 가장 큰 공동의 목표니까 그래서 공동의 적이니까 이렇게 흔드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이 KBS와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그리고 김어준의 TBS 교통방송 같은 이런 매체들이 일제히 나서서 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들로부터 파생된 이 컨텐츠를 가지고 유튜브나 또는 SNS를 통해서 마구 공세를 펴고 있으면 이게 과거에 5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 똑같은 형국입니다. 그냥 없던 일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공격하고 이렇게 몰아씌우면 그게 마녀사냥이 되고 그래서 하나 뻥 터져가지고 자 여기 태블릿 PC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결정기가 하나 나왔다고 선동을 하면 그냥 국민들은 거기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선전선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의 위기가 닥치자 거꾸로 역공을 통해서 위기를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달려있지만 그러나 국민들은 여기에 선전선동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자, 문재인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 자, 그동안 북한 게이트를 통해서 나타난 이 혐의에 대해서 자, 수사 당국도 빨리 수사를 해서 자, 저들이 선전선동을 통해서 이걸 비껴가려고 하는 악의적인 시도를 빨리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